이번 시간에는 퓌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한번 다뤄봅시다. 마크 뉴만 교수님의 Computational Physics Chapter 7을 따라갈 거고요. 일단 퓌리에 트랜스폼을 쓰는 예를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 배웠던 거로부터 한번 봅시다. 대표적으로 양자역학이 있겠죠. 다음에 보여줄 거는 리얼 스페이스와 모멘텀 스페이스 간의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게 바로 퓌리에 트랜스폼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P 오퍼레이터,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X하고 P의 브라켓을 건다라고 했을 때, 이걸 P 오퍼레이터를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X 스페이스, 리얼 스페이스에서 매저를 하면 이런 미분 형태가 되죠. 그런데 모멘텀 스페이스 매저를 하면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당연히 모멘텀 아이겐 밸류를 줄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놓으면 이거는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고, 그 다음에 XP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undetermined 이 normalization constant는 브라하고 캣을 했을 때 이게 normalize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이 컨디션으로부터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분 퀀텀 스테이트 알파에 대해서 그 스테이트 알파를 리얼 스페이스에서 매저하고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매저를 했을 때 각각 리얼 스페이스 웨이브 펑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 스페이스 웨이브 펑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 사이에 이제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을 사용해서 P 오퍼레이터 P 브라켓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X 브라켓을 집어넣고 해서 보면 바로 여기 exponential 아까 봤던 e2d ipx minus ipx 요런 게 들어가게 되겠죠. 해서 요러한 식들을 얻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가장 먼저 본 그런 퓌리에 트랜스폼이죠. 그래서 두 개의 스페이스를 왔다 갔다 할때 이제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테이션에서 퓌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변환하고자 하는 function f는 전 구간이 아니에요. 전 구간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세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다루기 쉽게 0에서 L까지 그 세그먼트에서 정의되는 fx를 이 frequency 도메인으로 보내고 싶을 때 이제 퓌리에 트랜스폼을 쓰죠. 퓌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단순히 사이노소이달 펑션의 그 익스펜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마 k는 이 익스포넨셜 i something kx라는 그 사이노소이달 펑션의 이제 계수가 되고, 이게 리니어 콤비네이션 형태로 모든 k에 대해서 다 싸움이 되는 거죠. 익스포넨셜 ikx 같은 거는 이제 코사인이 있고 사인이 있고 하니까 오실레이션을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시메트릭 어시메트릭 오실레이션들의 조합으로서 어떤 펑션을 표현하고자 하는 게 퓌리에 트랜스폼이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주어진 구간 0에서 L 사이에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이 감마 k라는 계수는 이 익스포넨셜 팩터 이 오소고날리티를 사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이러한 오소고날 릴레이션을 사용해서 exponential minus ikx를 곱해가지고 이제 적분을 해보면 감마 k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물리에 배웠듯 이러한 관계식이 만들어지죠. 자, 이 그림이 이제 개념적으로 그 퓌리에 트랜스폼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자 하는 펑션은 전 구간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0에서 L까지 요 세그먼트를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싶은 거고요. 이 퓌리에 트랜스폼의 식에서 보다시피 모든 주기를 가진 그런 함수들로 그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각 텀들을 만들게 되죠. 그렇단 말은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함수는 주기가 없잖아요.
근데 0하고 L 사이만 이렇게 딱 떼서 보면은 결국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0에서 L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 우리가 주어진 함수 fx가 이 구간에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 밖에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 익스펜전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 함수로 어떤 주기를 가진 함수로 익스펜전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요게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사인하고 코사인을 조합을 해서 만들자는 거죠. 그게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함수의 모양을 본다면 이 0하고 L 바깥에서는 맞지 않겠지만 0하고 L 사이에서는 잘 근사하는 어떤 함수를 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제 기본 개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뉴메리컬 데이터를 다룰 때 우리가 어떤 펑션을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싶은데 대체로 이 펑션이라는 게 어떤 컨티뉴어스 펑션이 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실은 어떤 디스크리트 데이터 포인트에서 정의되는 어떤 값들이에요. 그래서 이 컨티뉴어스 펑션이 아니라 디스크리트 밸류를 다루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이고 그때는 x가 이제 컨티뉴어스 스페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등간격으로 되어 있는 그리드예요. 우리가 그 펑션 세그먼트가 0에서 L 사이에서 정의가 되었으니까 0에서 L 사이를 이렇게 등간격으로 n개의 포인트로 나누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러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0일 때는 0이고 그다음에 n-1일 때는 L, 엔드 포인트는 포함하지 않고 약간 앞에 거 그렇게까지 해서 샘플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샘플 포인트를 만들었다면 그 샘플 포인트에서 감마 K는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아까 우리가 어떤 주어진 함수 fx를 가지고 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이그할때 감마 K를 오소고날리티를 사용해서 유도를 했었죠. 그렇죠? 그건 이제 적분식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문제는 x가 디스크리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디스크리트 샘플 포인트에서 f값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적분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런 적분 알고리즘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어떤 이런 디스크리트 포인트가 있을 때 가장 쉽게 쓸수 있는 게 바로 트라피조이달 룰이죠. 그죠? 사다리꼴로 다 분해해서 하는 구분 구적법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트라페조이달 룰을 써가지고 얘를 이제 다시 이 샘플 포인트에서 쫙 써보면 쉽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0하고 L은 이제 엔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텀들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제 다 모아 쓴다면 0이나 L이나 지금 같을 거니까. 왜냐? 우리는 주기 함수로 일단 갖다 놓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앞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게 아까 이 n이 0인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그리고 n이 n-1인 점이 여기라고요. 그죠? 맨 끝점, L에 해당하는 점은 이게 다시 반복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를 계속 반복해서 주기 함수를 만들 수 있도록 해두고 어프레스 트랜스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F0하고 FL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같게 놓고 한다면 여기서 N이 1부터 서메이션인데 N이 0인 텀이랑 똑같게 돼요. 왜냐? N이 0이면 이게 0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N 이퀄 0을 포함해서 모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감마 K를 다음과 같이 디스크리트 썸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보면 여기 보면 L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그 L은 상관이 없고 이제 그 디스크리트 포인트들만 관계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감마 K 자체에는 이 전체 구간에 대한 정보는 이제 디스크리트 포인트를 사용하면 사라지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보았는데
이게 뉴메리컬하게 임플리먼트 할때 어떤 라이브러리를 본다든지 개수가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스탠다드 폼입니다. 아까 보면 one over n이 여기 붙어 있었는데 이거를 옮겨서 여기다 붙였어요. 이 노멀라이제이션에 관련된 거니까 사실 얘를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고 나중에 여러분이 컨시스턴트하게만 이 표현을 쓸수 있으면 그만인 거죠. 우리의 그 양자역학에서 보는 그 푸리에 트랜스폼은 여기 똑같은 개수가 붙었죠. 스퀘어루트 1 오버 스퀘어루트 해가지고 2파이 뭐 h 바 그걸 한쪽에 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그 물리적 의미 같은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하여간 일단 컴퓨터 사이언스 또는 뭐 뉴메릭스에서는 그 스탠다드 폼이 1 오버 n이 여기 붙는 겁니다.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쪽에 붙는 거예요. 해서 이러한 표현으로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사이파이의 매뉴얼을 본다면 거기에 소위 FFT 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Fast Fourier Transformation 알고리즘을 그 구현한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거기에 어떤 펑션과 해당이 되느냐면 FFT가 이제 이 Fourier Transform이고 거기 i를 붙인 게 Inverse Fourier Transform이에요. 이걸 부르면 이걸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맨 마지막에 이두 개를 아마 실습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아까 표현이 이제 기본적인 표현이었고 여기에 약간 변형 형태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yn이 만약에 실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보통 실수로 되어 있는 펑션을 많이 다루니까요. 그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잘 계산을 해보면 실은 이 코에피션트 CK가 원래 감마 K였죠. 이제 CK로 바꿨는데 스탠다드 표현에서 CK가 포인트가 그 절반밖에 안 필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시메트리가 있냐면 C의 n-r은 C의 r의 컨주게이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반만 계산하면 나머지 반을 자동으로 알수 있는 구조예요. 그게 이제 리얼 펑션을 다룰 때쓸 수가 있고요. 그걸 구현해 놓은 게이 RFFT예요. SciFi FFT Pack 밑에. 뭐 코드를 짜기는 아주 쉽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짤 수가 있고 어떤 Y array를 받아들여서 그 데이터 개수가 몇 개나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절반밖에 안 필요하니까 근데 2로 나눠버리고요. 2로 나누는데 이 슬래시 두 개를 한 거는 몫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티저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버리게 될 테고요. 이제 플러스 1을 해준 거는 이게 이제 짝수냐 홀수냐 그걸 따져서 그렇게 정한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k랑 K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summation n은 뭐 단순히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2j가 complex죠. j가 complex란 뜻이고요. 해서 쉽게 여러분이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해도 돼요.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 않고 여러분이. 그러나 이 우리가 다루는 펑션이 또는 데이터가 real value일 경우 다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거. 이게 n이 커지면 많은 차이를 내겠죠. 실제 우리가 Fourier Transform 같은 걸할때 다루는 데이터 사이즈는 꽤나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거는 그 지금까지는 그 우리의 펑션 구간이 0에서 L 사이의 그 세그먼트였죠. 그죠? 이게 만약에 0에서 L까지가 아니고 뭐 어떤 임의의 구간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0에서 L을 약간 쉬프트를 한 그런 형태로 쓰면 되겠죠? 해서 이 원래 샘플 포인트 XN에다가 어떤 쉬프트 델타를 더하고 그걸 X 프라임으로 놓고 이제 다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다시 X 프라임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결국은 똑같아져요. 앞에 이 exponential 어쩌고 델타라는 이 phase factor가 앞에 튀어나오게 되고 뒤에 거는 우리가 익히 보던 그런 형태예요. 해서 얘를 넘겨서 C'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요. 식을 다시 써보면 우리가 그냥 본 이때까지 봤던 그냥 똑같은 discrete Fourier transformation 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임의 구간을 하는 거나 우리가 0에서 1까지를 하는 거나 실은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이 코에피션트에 phase factor 하나가 붙는다. 그 차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amplitude가 1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스펙트럼의 amplitude를 본다. 그럴 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해요. 자, 다음에 example을 한번 해보죠. 이 저자이신 마크 뉴만 교수님의 웹사이트인데 거기 가면은 이 책에 샘플 코드들이 좀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 pitch.txt라는 게 이 연습을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이거를 그 one-dimensional array예요. 그걸 그 데이터 포인트의 인덱스를 0에서 이제 1000까지 해가지고 그려보게 되면 이러한 오슬레토리 패턴이 나타납니다. 얘를 Fourier transform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Fourier transform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 주기가 분명히 눈으로 봐도 보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강한 픽이 하나 나오겠죠. 그게 이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뜯어보면 또 다른 주기가 있을 텐데 이 비팅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픽들이 조금 낮은 앰플리튜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한번 앞에서 보여준 그 DFT 코드를 갖고 와서 해보도록 하세요. 한 3분이나 4분 정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이제 포즈를 누르세요. 그리고 다 해봤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내가 그 이 과정을 한번 구글 콜앱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자, 자 일단 이걸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놔야 pitch.txt를 그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놔야 우리가 임포트를 하고 뭐 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이제 파일 IO 할 때 배웠던 그런 표현들이고요.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디렉토리로 올라가서 이 pitch.txt를 Y로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각 그리드 포인트에 Y 데이터 값이 다 들어갈 겁니다. 이 X 데이터는 표현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L이라는 게 또는 데이터가 그 물리적으로 의미하는 간격 같은 게 Fourier transform 할 때 그 discrete Fourier transform 할 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리드 등 간격으로 설정된 그리드에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 그때 데이터 포인트 어레이만 있으면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걸 one dimensional array로 그냥 받으면 되고요.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discrete Fourier transform 함수를 정의를 하고 이제 DFT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C가 뭔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complex value겠죠. 그렇죠? 이 complex value를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가 amplitude만 보면 되죠. 그래서 absolute value를 취해서 그려본 겁니다. 그려봤더니 뭐 이런 그림이 나오고 그렇죠? 그 주기에 해당하는 픽들이 강하게 나오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물리적 의미 그 물리적 그 시스템에 맞게 이 데이터가 준비된 물리적 시스템에 맞게 단위를 설정을 해야 될 텐데 그건 이제 원래의 그리드 포인트의 그 간격 물리적 간격이 들어가게 되겠죠. 아무튼 그걸 1로 둔다면 이 정도에서 강한 픽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맞춰보면 주기가 맞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자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example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쓸 fast Fourier transform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앞서 보여줬던 그런 코드를 쓰진 않아요. 너무 느리거든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discrete Fourier transform 코드의 그 complexity를 보게 되면 이게 n 제곱 오더예요. 앞에서 n 루프를 한번 돌고 또그 안에서 n 루프를 한번 돌기 때문에 n 제곱 오더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그 시스템은 굉장히 작게 돼요. n 제곱이라서 그렇게 큰 사이즈의 시스템을 Fourier 트랜스폼을 하고자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또그 Fourier 트랜스폼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실제로는 꽤나 중요하대요. 그 공학적으로. 그리고 뭐 물리에서 쓰는 example도 그 Fourier 트랜스폼의 퍼포먼스에 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해서 이 오퍼레이션 카운트를 낮춰야 되는 게 numerically 굉장히 중요한데 이 fast Fourier 트랜스폼은 이렇지가 않고요. n 제곱이 아니고 n log n 오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라요. 다만 여기서 요구 조건이 하나 있는데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가 여러분이 트랜스폼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가 2의 sum power라야 돼요. 2의 m승. 이런 경우 그 fast Fourier 트랜스폼의 알고리즘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우스가 1805년에 발견을 한 거라고 해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게 divide conquer 타입인데 무슨 말인고 하니 가장 그 나이브하게는 일단 여러분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면 인덱스가 이븐 이내, 오드 이내, 짝수 이내, 홀수 이내 둘을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두 개를 쪼개서 식을 다시 써보면 Fourier 트랜스폼 두 개가 따로 생기거든요. 이걸 두 개를 더하는 형태로 할 수가 있겠죠. 이걸 또 절반으로 쪼개고 또 절반으로 쪼개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하이라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전 스텝에서 썼던 데이터를 그 계산을 재활용하면서 오퍼레이션 카운트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자세한 알고리즘은 그 뉴만 교수님의 책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쓰는지만 잘 알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짜서 만약에 짠다고 해도 그 CPU에 맞게 옵티마이즈 되어 있는 그 라이브러리의 퍼포먼스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Fast Fourier Transform 라이브러리를 뭘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게 굉장히 옵티마이즈된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해요. 사이파이도 걔네들을 아마 불러다 쓸 거예요. 자, 다음에서 볼 거는 이 이제 Fast Fourier Transform을 사용해서 High Frequency Filter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에요. 자, 이 찌글찌글한 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게 오리지널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 선이 우리가 최종으로 얻기를 원하는 그런 하이 프리퀀시 필터를 거친 시그널이에요. 하이 프리퀀시 필터라면 그 이걸 투브리에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그 프리퀀시가 큰 애들은 다 자른다는 얘기예요. 프리퀀시가 크다는 얘기는 뭐죠? 프리퀀시가 크다는 얘기는 이 오실레이션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그죠? 오실레이션 주기가 짧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찌글찌글한 애들이 오실레이션 주기가 짧으니까 걔네들을 다 버려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이 프리퀀시 필터의 의미예요. 이맨 앞에 이 코드는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시그널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거고요. 이 타임 스텝은 0.2, 피리어드는 5.0에서 랜덤 노이즈를 섞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0에서 20까지 타임 스텝으로 이렇게 쪼개고요. 데이터를 만들고 그게 이제 타임 벡터가 되겠죠. 시그널은 여기서 이 주기에 맞게 사인 함수를 주는데 여기 랜덤 노이즈를 마구 섞어요.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찌글찌글한 데이터를 만드는 거고요. 자, 이걸 어떻게 이제 필터링 하느냐. 첫 번째는 당연히 Fourier 트랜스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그 사이파이를 임포트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import sci-fi.fftpack as fftpack을 한 다음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그널 이 단순히 이것만 집어넣으면 이제 풀어 트랜스폼이 됩니다. 더 많은 옵션들은 여러분이 sci-fi fftpack의 레퍼런스를 한번 구글 검색해서 찾아보도록 하세요. 일단 그 이제 시그널 어레이 맞추면 얘가 이제 풀어 트랜스폼을 해서 아까 CK의 어레이를 만들어 주죠. 그렇죠? 이 CK 어레이를 이제 absolute value를 취하면 그게 스펙트럼의 파워가 될 테고요. 그렇죠? 맨세 번째 라인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인덱스잖아요. 시그널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는 그냥 원디멘션 어레이고 그게 인덱스 형태고 그 인덱스만 갖고 트랜스폼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물리적 프리퀀시를 얻으려면 우리가 주는 그 소스 데이터에 시그널에 그 X축의 의미가 필요해요. 그걸 해주는 게 FFT 프리퀀스입니다. 그래서 시그널의 사이즈랑 그 시그널 데이터 포인트의 간격을 주게 되면 그걸 컨버트해서 여기 그 타임 스텝에 해당하는 이 경우 타임 스텝에 해당하는 그 프리퀀시들을 만들어 주게 되죠. 이 샘플 프리퀀시 안에 들어간 값이 실제 이제 X 액시스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인덱스들은 전부 다 그냥 인덱스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그려보면, 샘플 프리퀀시 대 파워를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이스하게 나오고 여기 픽이 두 개가 솟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파지티브에 솟았고 하나는 네가티브에 솟았는데 두개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요. 그죠? 자, 그렇고. 네가티브 프리퀀시나 파지티브 프리퀀시 여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 프리퀀시 파트를 잘라내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픽 프리퀀시가 도대체 값이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이걸 여러분이 열심히 확대를 해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스마트한 방법을 써보기로 해요. 일단 네가티브 방법은 네가티브 프리퀀시는 뭐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일단 버려버리고요. 샘플 프리퀀시가 그래서 파지티브한 부분만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마스크를 만들어줘요. 그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where 펑션을 써서 이 numpy 밑에 있는 where 펑션을 써서 샘플 프리퀀시가 0보다 큰 인덱스만 쫙 true로 만드는 그런 마스크를 만들어요. 그 마스크를 이제 샘플 프리퀀시에도 적용을 하고 이제 파워에도 적용을 하는 거죠. 이 파워에 적용을 해서 argmax로 한다면 그 샘플 프리퀀시가 0보다 큰거 중에 큰 인덱스 중에서 이제 파워가 가장 큰 인덱스를 골라주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마스킹을 해놓은 프리퀀시에 집어넣으면 그픽 프리퀀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찍어보면 0.2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0.2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0.2 이상은 다 잘라버리자고요. 0.2보다 큰 애들은 그래서 제일 강한 시그널 하나만 남기자는 겁니다. 자, 그이 하이 프리퀀시 FFT 데이터를 원래 시그널 FFT 데이터를 카피해서 하나 더 만들고요. 이제 복사를 하는 거예요. 딥 카피를 하는 거죠. 이 하이 프리퀀시 이 FFT 시그널에다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앰플리튜드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요걸 말한 거죠. 프리퀀시 그 CK들이죠. 코에피션트들. 그 코에피션트들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다 빵으로 놔버리자는 게두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샘플 프리퀀시가 픽 프리퀀시보다 큰 애들은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러고요. 샘플 프리퀀시는 원래 프리퀀시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될게 여기 프리퀀시는 여기 프리퀀 해놓은 거는 이 샘플 프리퀀시가 0보다 큰 애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원래 거는 이거니까 여기서 갖고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샘플 프리퀀시가 픽 프리퀀시보다 작은 애들, 그러니까 마이너스들은 다 잘려 나갈 거고 0.2보다 큰 애들 다 잘려 나갈 겁니다.
마이너스가 다 잘려나가는 게 아니라 absolute value를 했으니까 그 absolute value가 0.2보다 큰 애들은 다 잘려나가는 거죠. 딱그 안에 강한 픽들만 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nverse frequency, 그 inverse Fourier transform을 해야 원래 시그널을 복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inverse Fourier transform을 할때 이제 CK들을 다시 원래 YK, YI로 이제 옮겨주게 되는데 원래 시그널로 그때 하이 프리퀀시 파트들이 다 잘려 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플롯을 해보면 이렇게 나이스한 그 사인 펑션을 다시 리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제 가서 보여주면 자 여러분이 필요한 게이 사이파이 FFT 팩 이걸 임포트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실행을 해보면 되는데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했고 그 다음에 Fourier 트랜스폼 했고 이제 앰플리튜드 그어 코에피션트 가지고 파워 스펙트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프리퀀시 그리드를 이 FFT 프리퀀시라는 펑션 사용해서 만들었죠. 여기 줄 거는 원래 그 인덱스의 개수 그리고 그 인덱스 사이, 인덱스가 실제로 의미하는 거, 그거 의미하는 거는 이제 타임 스텝을 주면 그 간격이 나올 테고, 그 타임 스텝이 이제 컨버트해서 프리퀀시 간격이 나오겠죠. 그걸로 샘플 프리퀀시 그리드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플롯을 한번 해본 거고, 요픽 프리퀀시를 찾는 파트가 여기죠. 이거 뭐 다른 식으로도 여러분이 임플리멘트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네거티브 다 잘라버리고 이제 마스크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서 제일 큰 애들의 인덱스가 뭐냐 0.2가 나왔고요. 자 0.2가 바로 우리가 처음에 정해준 period 5.0의 역수죠. 그죠? 해서 그 딥카피로 복사를 해준 다음에 그 복사된 그 FFT 시그널에서 그 코에피션트들에서 하이 프리퀀시 파트들 0.2보다 큰 애들은 다 잘라버리고 0으로 만들어주고 거꾸로 이제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으로 복원을 해주면 이제 다음과 같은 나이스한 시그널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앞에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이 example을 꼭 한번 해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sci-fi FFT pack 매뉴얼에 가서 이 FFT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서는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꼭 실습을 해서 이해를 할수 있도록 사용법을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해보세요.